CEO를 초대해서 기업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 또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엑세스 바이오의 최영호 대표이사 모시고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상장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장 첫날부터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아주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먼저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미국에서 창업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그 피나 그다음에 그 오줌을 이제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검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체외 진단 시약을 저희가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WHO에서 이제 말라리아 제품을 이제 평가를 해서 네. 저희 제품이 이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한 평균적으로 거의 70% 가까운 매출 성장과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좋은 이익을 내면서 회사 성장을 했고 또 그걸 계기로 저희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추진을 해서 오늘 이제 마침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날을 맞이했고 또 이걸 계기로 저희가 계속해서 회사를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로 발전시키려고 앞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체외 진단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분석이 나온 것은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여러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말라리아 진단 키트 쪽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또 시장에서 지배력도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말라리아 진단 키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네. 테스트 키트는 이제 말라리아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첨단 기기들을 써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간편하고 또 빠르게 또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이제 네. 킷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플라스틱 케이스에 스티름 형태의 이제 그 킷을 보급을 하고 또 이제 소량의 피를 이제 채취를 해서 킷에서 결과를 20분 내에 볼 수 있는 또 상대적으로 덜 훈련받은 사람도 킷을 사용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킷을 제가 개발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이제 말라리아 환자들이 많은데 거의 고온지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오 제품들이 되게 이제 냉장 이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40도씨 가까이에서도 정확도가 흔들리지 않는 킷을 개발했고 98% 이상의 이제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WHO에서도 이제 공인을 받았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이런 기술들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이제 경쟁사 대비 상당히 그 원가가 낮은 구조로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네. 제품 품질 면에서 우수하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현재 그 세계에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맞는 특수성을 갖춰야 하고 또 많은 국가들이 또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면을 또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예, 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 이외에도 또 차세대 제품으로 G6PD 결핍증 진단 제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예.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체내 대사에 굉장히 주요하게 예. 작용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이제 결여되게 되면은 이제 만성 그 이제 빈혈에 환자가 시달리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이 어떤 특정 조건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열제, 아스피린이라든가 타이레놀 그런 걸 먹는다든지 어떤 특정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악성 빈혈이 이제 굉장히 급성 빈혈로 발전을 하면서 심하게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네. 그런 질병이고요. 이 질병은 이제 유전성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질병이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은 이 질병에 이제 걸려서 태어났을 경우에 발병을 하게 되면 특정 조건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뇌 손상까지도 오게 되고요. 그러한 이제 심각한 이제 질병인데 네. 이 질병도 이제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중국의 남부,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에 많이 퍼져 있고요. 일례로
우리나라는 환자가 거의 없는 편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의 30%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 나라들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된 질병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경제가 그 나라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 국민들의 이제 복지 향상 측면에서 각 나라에서 이 질병의 이제 검진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급성이기 때문에 네. 테스트킷도 굉장히 빨리 편하게 누구나 쉽게 싸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개발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진출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하시면서 정말 보람도 클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미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상장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의 이 회사의 비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저희가 미국에 있지만 직원들이 거의가 이제 한국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스닥도 물론 이제 검토를 했었지만은 여러 전략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이 저희한테는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서 코스닥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이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주주분들이 상당수 또 주주분들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의 권면도 있었고 또 한국 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의 만남을 통해서 산업적 시너지를 저희가 기대할 수도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 또 저희가 이제 하나 교두보 마련하는 측면에서 한국 상장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이번 상장을 계기로 해서 뭐 지금까지 말라리아에서 이제 1등을 했지만은 이 진단시약 업계에서 좀저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제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는 회사로 좀 확고히 자리 잡고 또 그런 면에서 존경받고 사랑하는 기업으로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한 발걸음을 저희도 또 지켜보고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감사합니다. 시간 CEO 초대해서 엑세스바이오의 최영호 대표이사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